이번 R&D 예산삭감 도미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박사넷을 비롯한 많은 커뮤니티에서 새로 선정돼서 서류 준비 중이었는데 신규 과제 못한다고 취소됐다. 총액의 1-20%만 준다. 랩 주니어들은 학비 때문에 과외 알아보고 있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젠 이공계 대학원 안 간다는 것들이 뭐 파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 지시사항은 아니었다, 카르텔이란 말 하지 않았다, 그럼 과기부 차원에서 비율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R&D 삭감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신 겁니까, 장관님께서?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을 쭉 해왔고 예산 제도 개선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니, 과기부가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과기부가 하셨는지만 물어보고 재정 전략 회의의 결과로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께 예. 보고하셨죠?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이렇게 삭감할 거 대통령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정도 20% 이상 R&D 5조 2천억 삭감되는 거 알고 예. 계시죠? 뭐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어려운 질문 예. 아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아주 잘했다고 하십니까? 잘했다고 하세요? 어떠셨어요? 뭐 의견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력을 가지고 미래를 그러니까 과기부가 잘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셨는지 아니면 부정적 평가를 하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아무 의견이 지켜봐야 없으셨다. 될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 조성경 1차관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직책이 뭐셨죠? 뭐였죠? 네, 오송 참사 때는 뭐였습니까? 오송 참사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시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르시죠? 지난 그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재난 안전 관련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1차관님 지금 7월에 부임하셨죠? 예, 7월에 왔습니다. 예, 그럼 3개월 정도 업무 파악 다 되셨죠? 예, 3개월 됐습니다. 예. 재난 안전 관련 사업 몇 개나 되신지 아십니까? 사업 개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얼개라도 대충이라도요. 지금 과기부가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예산 사업에 대해서 올해 41억에서 내년 4억으로 90%가량 삭감했습니다. 내년 R&D 예산 322개 항목 중에 9번째로 감액 비율도 큰데요. 뭐 그동안 이 재발방지 재난 긴급대응 방식에 대해서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재단도 최소 20억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다 지금 예산 삭감하고 계세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재난 안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과기부는? 의원님 제가 그 답변 드려도 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재난 대응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류가 긴급 재난 대응으로 분류되었다가 이런 것들이 각각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긴급 재난으로 분류를 한 것이 아니지 긴급 재난 대응 R&D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과제 사업 예산 자체가 국민 생활 안전 긴급 대응에 관한 연구 예산입니다. 41억에서 성격이 예. 그거는 하나에 딱 분류를 해서 그 안에 가둬놨었지만 그러면 재난 안전 플랫폼 기술 예산도 줄인 거 아시죠? 64%나 줄였는데 반토막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난 그럼 재난 안전 관련된 예산 증액된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예산 주시고요. 보충 질의 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소형 위성 시장에 대해서 20년 3조 원 수준에서 27년 37조 원 수준으로 12배 이상 늘어날 이 전망입니다. 근데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은 올해 57억에서 내년 26억으로 54% 삭감됐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께서는 지난 9월 21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 3년간 소형 발사체 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인프라 구축 병행하겠다. 골든타임, 민간 역량 재고, 뭐 인프라 구축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소형 발사체 개발 예산은 줄였습니까? 예, 소형 발사체 개발은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이노스페이스나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R&D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왜냐하면 과기정통부 대한민국의 R&D 지원, 정부 R&D 지원의 중요한 기준 하나는
기업이 못하는 거,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기업한테 줘서 하게 아니, 하고. 지금 이제 예산이라는 거 예산 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은. 그래서 R&D 예산은 줄었지만 실제로 발사장이나 아니면 저희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들한테 지원은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예정인데 지금 반토막 냈다고 예산을? 이건 R&D 예산입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아 사업도 지금 이 329억에서 275억으로 삭감했는데요. 스페이스 파이오니아는요. 지금 그 뭐 부품, 그건 주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부품 지원이 늦어져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 지금 1단계 수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1단계 수행 중인데 단계 평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이거 혁신법 위반 아닙니까? 위증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아니, 1차관이 이것도 내용도 모르면서 소형 발사체 예산 모르는 게 아니고 정확한 대답을 하셨잖아요. 과학기술 비서관 한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정도 내용도 모르면 아니 재난이 언제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기술 개발도 모르고 그럼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기부가 왜 이렇게 저기, 얘기했냐면 저, 의원님 들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예, 의원님. 지금 예. 과기부가 저한테 예산 어떻게 삭감했는지 예. 자료 요구했는데 딱 세 줄 답변 왔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은 정책적 필요성, 국가적 투선 뭐 투자 우선 순위 다양한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니까 제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 그러면 서면 답변하실 때 조금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질문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한테 설명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 질의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장관님, 예. 과기부가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 소액 단기성 감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중기부에서는 근데 중기부 입장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뿌려주기 무분별한 뿌려주기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실 공방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중기부 말이 맞습니까? 과기부 말이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예, 자세히 좀 살펴보고 서면으로 해주시고 보충대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수고해. 이거 계속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중기부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 정말 공정 R&D 집중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이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도 보고 120 이하의 강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기부에서 지금 이거 중복 예산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라고 설명해버렸어요. 타 부처 예산을. 그냥 비효율 조정 예시하면 기술 그동안 열심히 부처에서 예산 지원하고 나름대로 했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저 진짜 납득이 안 가세요. 예, 핵심 본부장님 네. 좀 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의 비효율 사례를 제시한 바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한 바 있고 지금 언급하신 거는 그중에 하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대표적으로 뿌려주기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예시로 제출을 했고요. 당연히 당사자인 사업 부처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뿌려주기는 소규모 기술 개발이 충분하지 못한 뭐 그런 돈을 그냥 단순히 그 기업체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돈을 말합니다.